이게 동호인분들이 왜 그러냐면 칠때 공이 뛰어 오른데 이 정점으로 올라갈 때 칠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어디 있어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잖아요. 근데 그러면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깨가 더 그렇죠. 공쪽으로 가서 그렇죠. 더 잡아놓고 눌러놓고 공이 튀어 오를 때 가서 높은 그렇죠. 상태로 딱 치는. 근데 저는 공이 떨어지는 걸 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칠때 계속 떨기려 그러지 말고 높은 건데 백핸드는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도 힘을 빵 때리려면 엄청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트윈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얘는 체중만 눌러놓고 체중으로만 딱 때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일단 공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실수하면 안 됩니다. 둘, 눌러. 그렇지. 하나, 둘, 눌러. 그렇지. 근데 지금도 뭔가 다 오케이. 삐끗하게 나는 지금 것 높은 거 잡아치는 거 오케이예요.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치는데 밸런스로 더 넘어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잡혀져 있잖아. 네. 가더 들어가야죠. 몸이 더. 그렇죠. 왼발까지. 아, 왼발을 찍어줘요. 옆을 한번. 알겠습니다. 왼발을 찍어줘라. 지금 왼발을 찍어줘야 자연스럽게 왼발 찍어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허리. 그렇지. 근데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허리. 그렇지. 허리. 그렇지. 아, 삑사리다. 얘를 저희가 칠때 면을 잘 유지해서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내가 힘이 빵!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서 높은 거를 자부터 그냥 몸으로만 딱 들어가 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만. 체중만. 그리고 좀 더, 그쵸. 이런 골반 쪽을 많이 이용해서 때리면 더 좋죠. 팔에 힘 들어가는 느낌으로. 면을 유지해서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유지를 했는데 스윙만 올라가면 뜨겠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어깨를 누르자 그런 거예요. 어깨를. 예. 예. 자. 그렇지. 자, 요런 거. 쟤 튀어 오를 때 때려야 돼. 튀어 오를 때. 그렇지. 괜찮았어 이거. 걸려도 튀어 오를 때. 그렇지. 이게 동호인분들이 왜 그러냐면 칠때 공이 튀어 오른데 이 정점으로 올라갈 때 칠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어디 있어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럼 튀어 오를 때 중간에서 만난다는 느낌으로 가야죠. 아. 예. 그렇지. 저희가 지금 훈련은 그렇지. 공 세기보다 타이밍 훈련이야. 그렇지. 자, 그렇지. 어이구, 자, 코스 더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넓은데 코트가 왜? 말도 안 그때. 돼요 지금. 그리고 뭐냐, 크로스 칠 때는 조금 더 내가 몸이 이렇게 들어가줘도 돼. 아, 이쪽으로. 네. 크로스는 더 몸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 몸이 이렇게 좀더 내가 크로스 방향 쪽으로 좀더 몸이 이렇게 던져진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조금만 전더 앞이었으면 좋겠어요. 공 약간 더 왼쪽 때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더 왼쪽 체중 실어. 그렇지. 왼쪽 체중 실어. 그렇지. 자, 이제 좀더 어려운 공갈 거예요. 그렇지. 괜찮아. 좀 늦었어요. 네. 자, 이제 감기는 공. 이게 제일 어렵죠. 네. 준비. 잠깐만요. 좀만 해줄게요. 아, 진짜 이게. 아, 테니스 움직임은 진짜 다르다. 나름 운동 따로 하고 있었는데. 가슴에서 눌러준다 느낌으로. 가슴 앞에서 더 눌러줘. 만나 만나. 그렇지. 더 빨리 만나. 아니야, 지금 이러면은 공간이 안 생기잖아. 만나. 다시 중간에서 만나. 그렇지. 지금 나쁘지 않았어. 근데 좀더 여기서 만나줘야 되는데 좀이 어깨 라인 쪽에서 약간 밑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주는 게 제일 편해요. 돌릴 때. 여기 돌리는 건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코치님 시범을 좀 제가 넘어가서 피딩 해드릴 테니까 코치님 이쪽에서 그냥 높게 한번 줘보세요. 아, 네. 높게. 네. 여기 중간에서 여기서 만나야 돼. 여기도 높은 데서. 둘. 오. 둘. 높은 거. 둘. 오, 타이밍. 오. 계속 눌러준다는 느낌.
키가 크셔서 그런가 이렇게 편하게 치시지? 나... 저보다 키는 더 크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나 되게 이렇게 나는 되게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으로 친 것 같은데 코치님 왜 이렇게 가만히 아, 저 근데 여기 말한 게 제가 아까 너무 높은 데서 잡으려 그러면 안 돼, 공을. 아. 이건 누구? 튀어올 때 중간에서 만나지. 더 높게 주시는 것 같은데? 어, 힘드네요. 아니, 일부러 더 높게 들여봤는데, 약간 되게 높은 공도 항상 이 정도 높이에서 딱 마주치시는 것 같아요, 코치님. 이게 선수들이 제 치면서 자리를 잘 잡는 게 동일이냐 틀린 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쳤어요 하나 잘 만들었어 그럼 높이 떴다라는 건 내가 잘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똑같이 이 위치에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 잘 땅 치고 한 번쯤 붙어서 빨리 높은 걸 내가 빨리 착 치고 들어가려고 그래 아, 더 타이밍 당겨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쵸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 공격적으로